이걸 갖고 어떻게 넘기라는 거야? 와! 와! 갔지? 와! 우와! 어떤 배트를 들어도 이 사람 못 쓰겠네. 맞아. 여러분들 준비한 마지막 배트. 뭔데 지금 장난하나 지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텀텀입니다. 여기는 지금 양준혁 전국 중학교 야구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당연히 여기 오면 위원님이 계실 거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상한 배트를 많이 듣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위원님한테 홈런을 한번 막 쳐보는 그런 콘텐츠 재밌지 않겠어요? 위원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 텀텀 어떻게 온 거 연락 나라고? 이런 거를 좀 찍으란 말이야. 이런 거를 와서 위원님 그 오늘 이것도 찍고 좀 재밌는 콘텐츠 한번 좀 쳐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양신은 어떤 배트를 들어도 전부 홈런을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한번 또 배트 들고 때려보면 이거 다 넘어가 여기. 위원님의 흔들리는 동공을 한번 좀 뭐 흔들릴 거야. 내가 좀 보여줄게. 여러분, 폐막식 끝났고 지금 양신이 몸을 풀고 있어요. 보여요? 네, 저쪽에서 지금 제대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 넘어가겠어. 새 넘어가겠어. 누가 몸 제대로 풀려면 엄청 오래 걸리네. 탁탁 잠자리 몸 또 풀리네. 몸 풀다 쓰러지겠다.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신 준비 완료. 지금 그 몸 풀기로 배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도 거의 담장 앞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툭 쳤는데도 지금 방금 그거 타고 달아가. 지금 다양한 배트를 준비를 했고, 오늘 당신이 저기 넘길 수 있는지 뭐 이런 컨텐츠 하나 하고 있는데요. 네,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래, 초구에 넘기면 그러면 100만 원 빵. 네, 100만 원 빵. 자, 위원님 그러면 시작은 가볍게 알배부터 가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알루미늄. 자, 갑니다, 갑니다. 오! 우와! 오, 라이너, 라이너! 라이너, 라이너! 우와! 우와! 저, 카메라, 카메라! 와우! 어떠셨어요? 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네요. 아주 잘 쳤습니다. 그 아까 100만 원 저기 어디 가셨을까요? 안 보이시네요? 그래, 초구에 넘기면 그러면 100만 원 빵. 아, 100만 원. 도망가셨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있어요. 나이? 우와, 씨. 아, 근데 사실 알배트고 넘기면 당연히. 우와! 우와! 갔다 갔다 갔다! 우와! 우와! 예. 홈런 한번 감잡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구나. 마법소사. 와, 씨, 우중간 넘기.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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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뭐야, 얼마나 달라고? 미치 잃었다, 씨. 빠돈까지 같이 잡아야 돼. 와, 나는 알지. 지렸다. 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잠깐만, 잠깐 타임. 안돼 안돼. 근데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이거 재밌어. 컨텐츠 안 나옵니다. 컨텐츠 이러면. 안 되죠. 아, 이제부터는 한번 나무 배트 들어볼게요. 나무 배트. 바로 왔어. 나무 배트를 든 양신입니다. 옛날에 이거 젓가락처럼 돌렸는데 이제는 무거워졌어. 자, 가자. 내나 이제 뭐 나이가 몇 개야.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 신중하죠, 신중해. 와! 와! 우와! 갔지? 우와! 긴장이구나, 마법소사. 아, 공이 안 보이는데 공이. 어떡하라고 지금 나보고. 복귀하는 거야. 아니, 불나면 저 어디 뭐 고척돔에 부르든지 잠실량으로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와! 우와! 나이스. 야. 야, 어디? 그럼 어디까지 간 거야? 지금 그 넘어가는 게 아슬아슬하게 담장을 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끝으로 사라져버려요. 한 120m, 30m는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아이. 이거 컨텐츠 이러면 좀 이상한데? 야, 너무 단어부가 고전하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데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너무 쉽게 간다 이거 아. 현역에서 복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현역에 복귀를 해도 홈런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현역에 복귀한다면 몇 개의 홈런을 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여기 지금 투표 버튼 써 있죠? 아 참나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네, 한 시즌 홈런 한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본 10개 15개는 칠 것 같아 잘하면 20개도 칠 수 있지 않을까 나 홈런에 좀 참가시켜줬으면 좋겠어 다음 올스타전 때 한번 게스트로 나가서 홈런왕 되는 그런 그림 예. 창피 많이 당하겠죠 나이가 문제겠지 나이? 자 좀 더 어려운 배트를 들고 홈런 레이스에 도전을 해볼게요 어디 갔지 우리 그 배트 준비한 배트 빠바바바바바바 뭐야 지금 뭐하나 뭐야 이거 자 이건 바로 유소년 배트 아 유소년이야 이게? 오 무슨 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갈라나? 정식 배트입니다 정식 배트예요 이거 14세까지 미국 코니리그 구격 진짜? 배트예요 네. 이게 야. 배트가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걷더라 와, 이쑤시개 같아 이쑤시개 어. 하지만 양신이기 때문에 요런 자그마한 배트로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보세요 네? 아 양신이고 잡신이고 가네 이걸 갖고 어떻게 넘기라는 거야 이거 유치원형이야 이거 와! 뭐야? 뭐야? 아, 치라 거리가. 야, 이런 젓가락으로도 쳐야 되는 거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갖고 어떻게 넘기라는 거야? 내가 찍으러 지금. 나이가 문제겠지. 나이? 자. 유소년용이야, 똑같이? 네. 네. 자, 요게 바로 유소년 배트죠. 이걸로 넘기면 어떡해. 아 이건 좀 힘들겠는데 이게 네, 이게 지금 25인치구나 이게 사이즈 비교 이게 우리 이걸 어떻게 칠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양진이 들고 있으니까 진짜 있으시겠다 진짜, 아 배트 진짜 작아 근데 정도로는 아마 오케이 쉽지 않다 이거 한번 배트에 맞춰보고 그 다음에 바로 넘겨버렸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진짜 고척돔에서 했어요 안녕 아 이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예능이 아니고 지금 리얼이야 아까 저기 100만원 기부하신다는 분들은 도망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로 넘기면 정말 근데 사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믿어요 양신은 이 어떤 배트를 들어도 홈런을 맞을 수 이 사람 못 쓰겠네 안 되겠네 그러지 말자 우리 야 이제 미션 임파서블로 간다 양신을 괴롭히고 싶어 여러분들 준비한 마지막 배트 뭔데 지금 장난하나 지금 크리켓 배트 아이 그냥 빨래방망이로 치라 그래 그냥 빨래방망이로 이거 어떻게 치라는 거야 이걸로 어디 맞춰야되노 네. 이거 지금 각이 이렇게 돼가고 혹시 이 배트 어떤 배트인지 아세요? 그렇게 나가 그것도 모를까봐 아 참네 네, 자 크리켓 배트입니다 크리켓 배트 오. 크리켓 배트는 일반 야구 배트보다 훨씬 무거워요 자 몇 번 지금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는 양신 1번 배트 두 배 무게가 겁나 무거워 겁나 씨. 야! 오! 어, 이거 봐라. 몇 미터 날아갔어요, 지금? 50미터 이상.
헐. 야! 오! 솔직히 이거 넘기면 제 계산에 없는 거거든. 와 진짜 양신의 미친 타격 어마어마하게 잘 봤습니다. 한 120m 그리고 30m 날아가네요. 하지만 미션은 이걸로 못 남겼기 때문에 실패. 야! 와, 보셨죠? 양신처럼 미친 타격을 하고 싶으시다면 양준혁의 야구 싸우자 싸우자. 네. 그리고 양신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12월 9일 예. 네. 고척돔에서 프로야구 올스타급 선수들이 50명 참여해가지고 또 멋진 자선경기 야구팬들 많이 고척돔에 12월 9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9일 고척돔에서 만나요.